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부모 초청 예배 참가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는 홍아람 전도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에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제목은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중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135개의 중학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TCK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교회 근처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치 학교 다니는 모습은 멀쩡한데 사실 보면 완전히 빈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미디어팀을 이렇게 미디어 영상을 보신 거 알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온 거예요. 작품이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한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미디어 팀 두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또 훈련 흐름 속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언제든지 미디어 팀에 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땅 24 이걸 두고 후대 치유 237 선교 24예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의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이 안에 있으면 돼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내 공부가 쓰임 받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를 두고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이에요. 먼저 내가 제자로 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IUTC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재앙 막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 교체 시스템 두고 방송 시스템 교체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세요. 이게 교회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는 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길 원하셔요. 우리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더 보여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축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는 게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내 거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복을 주고 축복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일어나 걷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줍니까? 전달합니까? 내가 조금만 내가 받은 이 복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렘넌트들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나이 때는 어떤 대단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나이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나이예요. 사실은 응답과 열매가 맺어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방법이고 그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오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번 주 강단에 237 살릴 왕 같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지면 237 살릴 왕 같은은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두고 꼭 아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런 영적 안테나를 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안테나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교사분들이 이 안테나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안테나가 걸로 향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채널이 나한테 보여지는 거야. 애들에게 내가 흑암 나라와 안테나가 맞아 있으면 그 흑암 나라로부터 오는 우리 TV 채널 나오듯이 그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안테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영적인 것부터 작은 생각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돼요. 사단이 자 우리 렘넌트들 사단이 지금 요 칠판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숨어 있습니까? 라로가 왜 숨어 있어? 무서워서. 진서는? 왜 여기에 딱 숨어 있을까? 여러분들을 공격할까봐? 두 개예요. 나를 공격할까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무서워서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숨어 있다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나를 피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긴 거예요, 이미.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우리 렘넌트를 두고 어떤 싸움이어야 되냐? 이런 싸움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런 싸움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단이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단, 숨어 있는 사단을 보면서 저 사단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당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에 어떤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보면 내 신앙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얼마나 안 좋은 신앙들이 또 발견되어지는지, 저도 몰랐던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그 사단 앞에서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을 진짜 이 믿음 싸움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을 어떻게 갑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지금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긴 가는데 끌려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고 있습니까? 와, 야, 정확하게 안 해. 어우, 멋있네.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저보다도 더 좋아요. 제가 더 배울 때도 많아요. 렘넌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학교 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학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학생들은 억지로 학교 간다라는 어떤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그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에요. 그걸로는 세상이라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대사니까요. 그래야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다른 것으로 세팅해 나가잖아요. 이거 놓치니까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른들도 놓치고 본인들도 놓치니까 다른 걸로 계속 세팅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사실 이거와 상관없이 누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작은 이 생각의 하나의 차이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 향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계속 우리는 사단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편하고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우리의 안테나가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안테나가 여기서 열로 내려오는데 필요한 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죠. 메모장이 없는 메모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내 뇌에 기록하라고요. 메모장 없는 메모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에 한 문장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안테나가 기준이 안테나도 채널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안에서 자라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거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고 우리가 24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선이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메시지 끝나야 되나? 큰일 났네. 자, 이 부분을 이 영적인 네. 잠시만요.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어떻게 처음에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처음에. 아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아이를 낳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가 기도를 바꾸게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게 우리 사무엘을 나신이로 키우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예요. 이 작은 기도의 하나의 차이였는데 한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후대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자,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식이에요. 뭘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에 한나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기도의 하나의 차이인데 한나의 인생과 그 후대의 인생이 완전히 결과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한 사무엘을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는 그 성장 배경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된 시대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또 보내진 그 장소가 어디냐. 엘리 제사장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장소가 두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이 직접 옆에서 보고 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했어요. 성전 안에서. 한마디로 어디로 보내졌냐면 가장 안 좋은 노바디의 현장으로 사무엘이 보내진 거예요. 그걸로 사무엘이 언약궤는 있었지만 언약이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곳에. 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자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 237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장소는 이런 장소예요. 언약이 없고 오히려 복음 말하면 핍박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237 5천 종족이라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 혼자 한 명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한 명을. 거기에 한나는 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자,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범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을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매년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한나가 뭘 했냐면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본인이 직접 만든 겉옷을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옷을 짜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무엘을 향한 기도가 그 옷에 담겼겠어요. 거기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겉옷을 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쉬운 현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갈 현장은 더 어려운 현장이에요. 4차 산업시대라는 지금 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우리 렘넌트들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흑암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 앞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보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로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이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면 문제 속에서 답을 보고 갈등 속에서 갱신이 보여지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 속에서 답을 봅니까? 힘을 주셔야죠. 이 기도 속에서 자란 사무엘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하게 된 겁니다. 미리. 어느 정도로 사무엘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 렘넌트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스바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날 때 우상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오직 여호와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약 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미리 정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잡을 때예요. 언약 잡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가정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 영적 전쟁들,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사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현장은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노아의 자손들 때부터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그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진짜 언약 안에 있어야 전쟁은 멈춥니다. 생각보다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냉전이라고 하죠. 시끄럽게 싸우진 않아도 조용한 전쟁이라고 하죠. 조용한 전쟁들이 많아요. 언제 전쟁이 그치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의 언약을 잡을 때 전쟁은 그치는 거예요. 전쟁은 사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질문하세요. 나 공부 학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죠?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세요. 답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 주에 우리 그 미래 캠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언약이 곧 미래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죠.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의 인생은 오늘이 곧 미래로 연결이 돼요. 또 언약 잡은 그 사람의 미래는 오늘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고 언약과 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가. 그게 미래 캠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복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길이다.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다.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237이다. 미래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미래가 아니라. 그래야 나오는 게 기도 캠프예요. 그래야. 기도 캠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오늘 와 있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24시간 하나님 오늘 나를 24시간 주셨잖아요. 그 24시간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오늘이 미래의 언약 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짝꿍들, 우리 선생님들, 그게 다 응답으로 보이는 거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설사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구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개의 차이예요. 이 두 개. 노예로 갔던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 믿으셔요? 함께 하는 거? 대답해봐. 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가서 만나는 선생님들 아, 저 선생님 재미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선생님 붙여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게 범사에 형통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범사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인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으로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후대 치유 237 선교 24 이 응답을 지금부터 미리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와 교사와 제가 하나님께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